거야? 인터폴 인터내셔널 폴리스 인터폴 인터폴 웰컴 투 코리아 나이스 투 미트 유 나이스 투 미트 유 나는 국제경찰 전순황 형사입니다. 오, 한국말 할 줄 아시네. 손에 들고 계신 게 뭐예요? 한국어 첫걸음. 오, 그럼 뭐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? 할머니가 한국분이십니다. 애미야, 시키면 대답만 하지 말고 좀 움직여라. 예. 그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? 아, 예. 그만하세요. 예. 너 또 한 소리 했다고 우는 거냐? 아세요. 또 애비한테 가서 일러라. 아이고, 별걸 다 배워오셨네. 예. 전세 씨 반갑습니다. 저 강력계 김두영 형사고요. 이쪽이 용의자 하준수입니다. 하준수. 예. 지금부터 당신은 국제통화법에 따라서 외로움을 달래드립니다. 예? 예? Oh, my mistake. 지금부터 당신은 국제통화법에 따라서 혼자 왔다 둘이 나갑니다. 예? 아이고, 누가 내 책에 마이트 전단지를 꽂아놨냐. 현관에서 강호동을 꼭 찾아달라고 하는데. 형사님, 이걸 지금 왜 읽고 있습니까? 지금 시간이 없어요. 아무래도 존슨 씨 한국말이 서투신 것 같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? Oh, thank you. God bless you. 예. God bless you. 엠마 하두죠. 예. 너는 처음에 장난삼아 한 장, 두 장 위조하다가 나중에는 몇천 장, 몇만 장을 위조했어? 가방비에 5천 원쯤 모는 다더니! 네가 한 장난 때문에 몇 명의 피해자가 생겼는 줄 알아? 무식코 터친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지! 야 임마! 지금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짓이냐고! 이런 동물을 튀겨 죽일로! 아이 참, 그만 좀 하세요. 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. 그 어디서 배웠습니까? 할머니가 한국분이십니다. 애미야, 애도 둘이나 있는데 이제 그만 좀 노력해라. 니들은 쓸데없이 금술만 좋아. 아이, 그만하세요. 아니 문을 닫든가. 아이, 민망해서 새벽에 거실을 못 나가겠다. 아이, 전선 씨,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. 너 남편 잡아먹을 상이야. 전선 씨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. 아이, 참, 그만 좀 하세요. 경사님, 지금 밖에 이 사건에 피해자가 와 있답니다. 야, 저 들어오시라 그래라. 김 형사님, 오셨네. 이번 사건 피해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나는 국제경찰 전순황 형사입니다. 고니치와. 아이고, 일본 사람이 왔네. 일본 사람. 일본어 첫 글은 어딨지? 일본어 첫 글은 한국말 조금 할 줄 아문이다. God bless you. 그럼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까? 하이! 하이 미치코.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까? 하이! 하이 미치코. 그럼 당신은 일본 사람이냐니까? 하이! 하이 미치코. 인사는 몇 번을 하냐! Say hello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복주 조대모. 뭐, 이런 동물에 튀겨 죽이고. 전선 씨, 전선 씨. 너 남편 잡아먹을 사람이야. 미치코 씨, 옆방에서 저랑 따로 진술서 작성하시고요. 그 전선 씨는 하준수나 똑바로 수사하고 계세요. 알겠습니까? 하이. 하준수이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왜 그랬냐? 왜 그랬냐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, 형사님. 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형사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다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.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? 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? 형사님이 제 팀만 봐주시면은 뭐 최고급 자동차, 최고급 실계, 뭐 그 부자들만 산다는 그 펜트하우스, 형사님이 원하는 모든 거를 제가 다 이루어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이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? 당신은 램프의 요정입니까? 램프의 요정을 따라서 소원을 말해봐. 형사님, 형사님 장난 그만 치고 내 말 좀 잘 들어보라카이. 보라카이는 따뜻한 나라입니다.